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사실 여기 오기 일정 잡히기 전부터 일정 잡히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목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그냥 그러니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너무 막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마침 딱 도착했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배 부탁한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예배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불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정말 부러워지기까지 도움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엄청 저한테 이 말씀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처음 시작부터 지금 시간까지 오늘 오전에 말씀도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거든요. 아멘. 엄청난 값을 드리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처음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앞으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격려하시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 복음을 향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마음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미 시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하나씩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 때문에 살아가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 당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당신의 길을 예배하고 그런 신부로 남아있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 지금 그 말씀이 저희 가슴 안에 레마로 다가와서 삶 속에 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드렸습니다. 아멘.